그래서 이 환자분 한 1년 8개월 전부터 여기 사진 여기 보면 이 사진 이 표시 부위가 이제 아픔이 심한 환자분인데 대개 이제 족저근막염 증상이요. 이제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랑 자고 밤에 주무셨다가 이제 땅 디딜 때 그럴 때 제일 심하고 그러다가 5분 10분 걷다 보면 좀 풀리고 그러거든요. 전형적으로는 그런데 환자분은 이게 너무 오래되셨고 치료도 이것저것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음파로 보려고 하는데 환자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이거 초음파 검사하는 모습이랑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음파 영상을 설명하는 거를 이제 교육 목적, 강의 목적으로 이제 자료를 강의록이나 온라인 영상으로 배포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이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족저근막염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이제 피지컬이 제일 중요하죠. Most tender point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거기를 센터로인지 나중에 맞는지 보는 건데요. 롱지튜드라게도 보고 사지타라게도 보고 이제 코로나나 엑시아라게도 보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이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살짝 눌러줘야 돼요.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라타랄 메디아를 다 봐야 돼요. 라타랄 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플란타 파시아인데 라타랄 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그지 어브덕트 디티 미니미가 되었고 다시 메디알로 하면 플란타 파시아고 이건 스퍼예요. 이건 스퍼. 플란타 칼카니아 스퍼입니다. 그리고 메디얼로 오시면 오히려 스퍼가 뭐 발바닥 쪽으로 향해 있죠. 교과서 보면 이 스퍼가 뭐 50%는 있을 수도 있고 뭐 통증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옛날에 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음파를 오랫동안 보고 환자의 통증의 양상과 스퍼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저 스퍼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리테이션을 일으킵니다. 걸을 때. 결국은 걸을 때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이건 메디알인데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스퍼와 이 밖에서 누르는 힘과 이 안에서 스퍼가 누르는 힘의 이 부위에서 이게 이리테이션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요구에다가 이제 주사를 넣는데 주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 플란타 파시아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주사를 넣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 스퍼 보이고 거기에 이제 보면 조금만 더 매달려 가볼까요? 그래서 예. 여기가 모스트 텐더 포인트거든요. 환자분한테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뽀록 산처럼 튀어올랐죠. 여기 사실은 여기가 발바닥인데 코 밑에 스퍼가 있고요. 약간 라타를 넘겨있습니다. 두껍죠. 두께가 지금 한 6mm는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카시피케이션이 됐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스퍼가 있고 예전에 인젝션을 했던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뭐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두껍고 스퍼가 있고 그래요. 정상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보여야죠. 디지털로 보면 이렇게 요게 플란타 파시아예요. 요게 이거는 브레비스죠. 브레비스 디지털 브레비스 다시 쭉 써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두꺼워졌죠. 딱 봐도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 전형적인 플란타 파시아이티스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어퀴트 인플라메이션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하이퍼바스큘러리티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엑시알로도 보는 겁니다. 엑시알로도 쭉 봅니다. 봐요 밟아주면서 여기서 예 여기가 이제 그 칼칸냐 스퍼고요. 여기 디지털로 쭉 가면 이제 이 힐이 있고 힐패드 바로 위고 이게 플란타 파시아고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여기 칼칸냐 스퍼입니다. 조금만 더 디지털로 내려가면 스퍼만 보이죠. 그러면서 스퍼가 없어지면서 이제 플란타 파시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게 지금 플란타 파시아 중에서 이제 엄지 쪽으로 가는 플란타 파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이죠. 프레스 디스톨 브레비스. 다시 힐로 가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두꺼워지는데 쭉 두꺼워지다가 이게 엄청 두꺼워져 있는데 진짜 아니게 보는 게 이게 그 슈퍼입니다. 그리고 플란타 파시아 엄청 두꺼워져 있고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주사도 12월 달에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젝션 테라피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은 리스터빌리티나 아니면 플란타 파사이티스 치료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그럴 겁니다. 리스터빌리티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 그 직접 포컬하게 다이렉트하게 할 수 있는 포커싱에서 할 수 있는 리스터빌리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축이 또 환자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왼쪽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환자분 왼쪽은 증상 없으신가요? 여기? 네. 예, 이분 이제 딱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아까도 여기가 6mm 이상 두꺼워져 있던 부분, 스포가 있던 부위인데요. 지금은 보면 발가락 뒤로 체크해서 쭉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플란타 파시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칼카네오스에 붙는데도 3mm가 좀 안 되네요. 아까도 6mm 이상이었는데 전형적으로 지금은 이제 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정상인 초음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롱지투널하게도 볼게요. 자, 칼카니어스 그래서 살짝 보이죠? 이거 여기 이제 플란타 파시아가 시작하는 부위입니다. 조금 쭉 했더니 여기가 가장 두꺼운 부위네요. 한 3mm 정도 되려나? 그러면서 바로 얇아지면서 바로 이게 얇아지고 여기 이제 플렉스 디스트럼 브레비스 보이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할몬 게 플란타 파시아이티스입니다. 디스탈로 쭉 내려가면서 쭉 이렇게 해서 힐 보고 다시 돌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란타 파시아 두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보시면 예, 이제 확실히 차이를 알겠죠. 엄청 두껍죠. 스포 밑에서. 자, 이제는 이제 조명하게 우리가 플란타 파사이티스가 아 있구나. 요 두께랑 확연히 차이 나구나. 그래서 저게 3mm니 5mm니 6mm니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4, 5mm 이상 되면 플란타 파사이티스고 거기에 제일 텐더포인트 보면 요렇게 해서 누르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누르면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얘를 요렇게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스포와 플란타 파시아의 파사이티스 있는 배와 스킨에서 누르는 요가 여기가 아픈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단의 치료 목적으로 이제 우리 스테레오 같은 거 얘기할 때 여기다 얘와 얘 사이다는 겁니다. 얘가 얘 붙은 게 아니라요. 얘와 얘 사이가 떨어져 있거든요. 마치 뭐지? 레트로 칼카니아, 벌사이티스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플란타 파시아, 파사이티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